울진군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2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대상은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6개 교 4,228명이며 191에서 최대 300일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5억 5천만 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5억 9천만 원, 그리고 울진에서 생산되는 생토미와 김치, 두부 등 6대 품목을 공급하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각각 6억 원입니다. 특히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기준일수 191보다 많은 최대 300일까지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생토미 등 관내 대표 생산 품목을 학교 식재료로 공급해 관내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학교 급식의 로컬 푸드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별 농가 조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우수농산물 식재료의 현물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은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